있으라고 시원해진다. 임마 가만 있어. 시원한데 시원한데 왜 그래 임마 가만 있어. 이런 귀여운 새끼 이런 귀여운 새끼 옳지. 어쩌면 무슨 못된 장면이야. 아니 이건 또 안 돼. 어때요 이런 병신. 고약하는 것 같아 이런. 조리하지 못해. 에이 그놈 참 못됐다. 언제나 철이 들는지. 자 어서 일어나가라. 응? 그리고 이거 바람은 내 그놈을 혼내주마. 응? 혼내줘. 뭐냐 뭐냐 내 알았다. 그저 황소 같은 녀석이 번번이 얻어 터지면서도 광식이라면 신주같이 위하는구나. 그래. 마니 왜? 영감마님께서 돌아오셨어요. 어 그래? 아휴 저물 줄 알았더니 일찍 다녀오셨구려. 그래 가셨던 일은 어떻게 되셨소? 가까스로 승낙을 받고 왔소. 예. 혼인 비용 3,000량을 보내주기로 하고. 에? 3,000냥이요? 범실대? 왜 그래? 막나니 도련님이요? 장가가게 되나봐요. 어? 3,000냥을 주고요? 색시 사온대요. 네가 장가가니? 네가 장가가? 내집 간다 알지? 어? 뭐 털어와? 어? 비기듯이 저건 좋으면서도 왜 그래? 왜 털어졌어? 고생 해봐 이 반쯤 죽여
누구야? 이 집 아랫목에 누워 있을 사람이 나 말고도 또 있단 말이야? 난 또 누구라고? 오세원 집에 식모살이 다닌다면서? 꼬락선일 보니까 또 다 털렸구려? 응, 그래, 미천까지 몽땅 들어먹었다. 에휴, 그러고 무슨 낯을 들고 기어들어? 쥐구멍에도 해들 날이 있겠지. 밥이나 지어라, 시당하다. 아이고, 불 떨어지면 구워 먹지. 어느 천년에. 비라 먹을. 내 팔자리. 안 돼. 놈뱅이가 들어왔어요. 방금에 가 있어. 내가 갈게. 고마. 그래서 미친 구에다 준다고 빠져나왔어. 노름 미천을 만들어줘야 떠날 것 아니야? 자, 하긴 그런데 그... 시시하게 부잣집 아들이 뭐 이래? 어, 왜? 아니, 그 놈팽이가 집에 들어붙어 있어도 정말 괜찮아? 어? 참, 그 요즘 영감탱이가 주머니 끈을 툭툭 졸라맸어요. 알았어요, 건더요. 이젠 장가 가게 됐으니까 나 같은 건 소용없다 그 말이지? 아, 아니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아휴, 이러지 마라, 만들어줄게. 장가 가서 깨가 쏟아지게 잘 살아요. 나 같은 헌년 확 죽어버리고 말. 호이, 이러지 말래니까. 어? 나 장가 안 간다. 안 가면 되지. 안 가면 되지. 이거 말도 안 같은 소리. 이거 잘도 안 보내겠다. 잘도 안 보내겠어. 나 장가 가들은 난 널 잊지 못하지. 난 여자라고 너밖에 몰라. 이걸 그냥 이걸 또 한 이걸 내가. 구현지? 마지막이에요. 이 돈 마저 잃거든 아주 들어올 생각도 말아요. 가시란에 못 갚으면 몸이라도 팔아서 갚겠다고 돌려왔어요. 어, 염려 말어. 이번에 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 틀림없이 꼭 나가지고 돌아오마. 아, 일단 수염이라도 좀 깎고 당길 것이지. 모르는 소리. 수염을 깎으면 재수 못 물는 법이야. 돈을 버더니 기운이 뻗치는구려. 아이고, 아이고 답답해요. 아이고. 달라고 해라. 그러기 전엔 안 풀어놓는다. 어서. 그러다 그만두겠죠. 제가 지금 어떻게 외간 남자들 앞에 나서겠어요. 양반 체면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긴 그렇다만. 왜 안 나와? 저보겠다. 그만둘 기계나. 레슨 항상 검직하게 다시 차려 줌세. 참. 아이 여보게들 선물이 못 나오네. 양반 체면에 그런 법이 없어. 아, 사람이 죽이는 양반은 양반을 무슨 도 모르고 양반이야 이거. 아, 빨리 좀 나오라 그래 이거. 아가. 자, 어서. 자, 신고 나가네. 됐나 인재들? 아 이게 아유 무슨 양반이 돈에 팔려오냐 양반이 야 쟤나 웬일이야 네가 잘났으면 얼마 잘났어 이거 놓여 마라 아가 저 저거래 버스 응? 뭐 불 끄라고? 아 불 끄고 뭘 봐? 넌 내 섹시야 남편 앞에서 가릴 게 뭐가 있니? 하지만 하지만? 아 하지만 어쨌단 말이야? 어? 부부간에도 서로 지켜야 할 예절이 있는 법입니다. 나 참, 아 또 양반 찾나? 아 양반 집에서 그 잠잘 때 이렇게 절하고 자나? 잠만 말고 빨리 벗어. 어 빨리 벗으란 말이야 이 누나. 어? 그 다음은 치마 옳지 그저 속적삼도 벗고 그 속치마도 벗어 아 빨리 아 뭘 봐 봤지? 아 보긴 뭘 봐? 어서 벗지 않고 아 빨리 아 빨리 벗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것도 어? 나 이런 년이 다 있나 이거? 이 년이 이제 에라이 우라지 일려라 이제라. 어? 이거 당장 가라 이제라. 어? 나 이 야 너 아니라도 이제 섹시 얼마든지 있어 이제라. 어? 아니 왜들 이러는 거냐? 글쎄 내가 뭐라 했어요? 뭐라 했어요? 아휴 참 당연히 내버려버리세요 아휴 얘야 악수 비키고 당장 내버려요 이거 아휴 참네 아니 첫날 밤에 왜 야단들이냐? 미쳤어 정말 그렇다고 신부를 놔두고 나한테 오면 어떡해 어이구, 그건 네가 제일이다 난 너밖에 없다 그럴 거야 내 품에서 사내가 됐으니까 그래 내가 야, 그 불 낚아라 불 낚아 어찌 뭐 신발을 가져와라. 예. 아
신발 가져와, 인연아! 네. 인연아. 누가 너 오늘 신발 가져왔어, 이거? 아신 집 곁에서 빨래 왔어요. 빨? 얘 도로 갔다나, 인연아, 이거? 네. 빨리 움직여, 이거. 신발 가져와, 인연아! 아니, 왜 또 이렇게 소란스럽게 야단이냐? 빨리 와, 인연아! 이웃간에 들어 빨리 와, 인연아, 이거. 아이고, 이게 정말... 이 복통이야, 복통이야. 이런 저런 군배 같은 년, 아이고. 저런 걸 데리고 살라고 데려왔어, 이거? 놔라, 그치. 비켜, 인연아, 이거. 에이씨. 삼룡아, 삼룡아, 신랑하고 색색지하고 요즘 싸운다지? 아니, 지난밤에도 또 싸웠어? 신부가 천하의 책이더라. 저것도 눈이라고. 그래, 말이야. 아이고, 내 또 팔자 한 번 세게 당났지. 아유, 너희 서방님 같은 사람한테 시집을 왔더니. 또 이 병식 또 놀아나는 거, 또 놀아. 먼저 가요. 자식 빨리 가지고 들어가 임마. 자식 놈의 자식이란 집구석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 새끼. 이게 저렇잖아. 이거. 아니 넌 어딜 갔다 이제 오니? 그건 또 뭐요? 어서 들어가 옷 갈아입어라. 아, 가기 싫다는데 왜 자꾸들 이러는 거요, 이거? 말도 아닌 소리. 아, 신행길에 신랑이 안 따라가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다. 법은 무슨 말라 죽을 법이요, 얼어 죽을. 가기 싫으면 가시고 그만이지 뭐. 아, 괜히 아버지한테 야단 맞지 말고 어서. 아, 글쎄, 이건 뭐란 말이에요, 이거? 왜 이러나, 글쎄? 참, 나 이거. 야, 그 두루마기 가져와라. 아, 그러지 말고 어서. 아, 양반은 대답도 할 줄 모르니, 이거? 글쎄, 어머니, 이거 저런 데니까요, 이거? 꼬락선이라고. 야, 이 새끼야. 저, 난 안 갈 테니 너 이거나 데리고 가. 네. 왜? 내가 졸졸 따라갈 줄 알았어? 너 같은 거 나도 알아도 좋으니 너 알아서 해라. 야, 이 새끼야. 뭐야, 이 개새끼야.
정말 오소바이 편치 않느냐? 네. 너 혹시 내 남편한테 구박이라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지? 아니요, 아버님. 그럼 내 얼굴에 가득한 수심이 웬일이냐? 정말 아무 일 없어요. 시부모님들도 귀여워해 주시고. 제 걱정은 저 꿈도 마세요. 아니야. 아니라면 다행이다만 의미도 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길러낸 딸 자식이라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지낼 셈이야? 이러다가 들키는 날엔 맞아 죽을 건 나밖에 없잖아. 말 좀 해봐. 날 어쩔 셈인지. 나도 괴롭다. 들먹지 마라. 그 애 어디든지 훌쩍 데리고 도망갔으면 좋겠다만. 좋겠는데 왜 못하노? 내가 정말 좋다면 왜 못하느냐 말이야. 집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 장사는 내가 할 테니 미천이나 장만해요. 이렇게 남의 눈을 피해가며 마음 졸이고 사느니 차라리 벗어붙이고 술 장사라도 하지. 어때? 응? 알았어. 귀에 봐서 돈을 만들게. 아, 돈이 안 되면 근전에 배물에도 훔쳐낼 때야. 어? 정말? 여거지. 오늘이 돌아올 날 아냐? 자, 일찍 나가서 또 길목을 지켜야지. 아따, 이 아버진 되게 겁내는군. 너 까불지 마라. 나 이 피로 물량이 왜 이때 안 오지, 이거? 응? 하여간 그 근원 때문에. 응. 야! 삼룡아! 삼룡아! 예. 너 언제 저기서 왔니? 응? 아씨도 같이 왔니? 이놈 봐라. 아, 왜 그래 또? 이런 병신 누가 널들 그런 참이긴 하랬어 이거. 응? 야 광식아, 나 이리 좀 와. 아니 그래 이놈아, 신불 신행길에 혼자 보내놓고서 너 어디 가서 혼자 자빠져 잤더니 어디 말 좀 해봐라.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는 거냐? 응? 너 평지에 풍파를 일으켜도 분수가 있지 내 댁이 어디가 어째서 말썽이. 문벌도 그렇고 인품도 그렇고 너한테는 과분한 애다. 그래요. 나는 못나고 그녀는 잘났으니까 싫단 말이에요. 무엇이 어째 임마! 잘난 것도 그녀냐 임마! 그만 드세요. 이제 다 알아들었을 테니. 다시 내 댁한테 못할 일을 하면 내 자식으로 알지 않을 테다. 참, 어서 내 방으로 들어가가라. 아, 비켜요 이거. 제쌍녀. 나 이제.
이제 오세요. 이런 구백이 년. 야, 너 왜 오늘 오겠다더니 어제 왔니? 어? 능청맞은 년. 너 내가 경치를 꼬리 보고 싶어서 빨리 왔지 인제라. 아니에요. 이 걸그룹 무관이 아니냐. 귀신아. 저. 누군가 보기 싫다. 내꺼다. 내 눈앞에서 없어지란 말이야 인제라. 이걸랑 우라실 년 같으라고. 너 같은 게 무슨? 여보, 여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야. 할머니, 저런. 아니 물은 기 잡고 뭐라고 있니? 어? 이그 이 뱃속에 거지 같은 거 금방 파판 사발을 기는 감추듯이 하고서 이그 이런 폼실 때 먹는 걸 가지고 왜 그러? 죄로 간다오. 삼령님. 저 물 좀 길어와요. 너 왜 이러니? 아이고, 저 녀석이 많이 다친 모양이죠? 공체질을 부리는군 그래. 세상에. 좋은 기운이 나오더라고요. 쩔쩔매니까. 내가 다쳐서 저러지. 응? 아니 이 녀석이 뭘 이렇게 쳐다봐. 아 왜 저렇게 쩔쩔매우? 아유 글쎄 랜드라는 글쎄 알 수가 없어. 어 그래요 글쎄. 아유 웃어 죽겠네. 노래 의견스러워서 말이오. 아이고 저거 아이고 넘어질라. 응? 조심해. 응?
아니 왜 저래요? 아니래요. 형님이 오신 김에 좀 따끔하게 타일러 주세요. 전부터 그래도 고모 말이라면 어려워하니까요. 아무려나 뭔 철딱선이 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아, 너 마침 잘 왔다. 어, 고모. 그러지 않아도 고모가 널 만나러 오셨어. 아니 얘가 인사도 안 하고 그게 뭐냐? 봤으면 됐지 결혼해서 뭐래요. 아유, 글쎄 이렇다니까요. 예, 광씨가. 너도 생각을 해봐라. 어? 내 아내만한 색시가 또 어디 있겠다고 괄세를 한단 말이냐. 그까짓년 뭐. 뭐? 나는 못났고 그녀는 잘났으니까 살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 그 잘난 것도 흠이냐? 아, 저 고도 고모를 데리고 살으려. 오늘 별꼴도 안 보겠네 정말. 아니 얘가 무슨 말꼴이세? 이놈! 정말 너, 얘 광씨가. 아니 이놈아. 내 말이 해로운 말이냐 그래? 아, 실컷 좀 듣기 싫다는데 정말 왜 이래요 이거? 아니 이놈은? 뭐냐 이놈아. 어? 응? 이 배우지 못한 놈아, 쳐라 어디! 뭐요? 딱 쳐요, 이거! 아이고, 언니나, 이놈! 에이, 너무 직삭! 아니? 정말 아, 이놈이 내 고모를 치지 못해 부시는구나! 응? 뭐요? 부셔봐! 부셔요? 부셔봐! 아, 부쌈 내가! 아니, 아니, 이놈이! 아니, 부셔! 아니, 부셔! 아니, 야, 황당을 해! 너 미쳤어? 미쳐요? 어허, 나들 미쳤대! 나 미쳤대! 이왕 미칠 바에! 이놈아, 이제 왜 생각해? 내가 이거 고모도 가요! 뭐냐? 삼아! 뭘 봐, 이봐! 내가 가든지 해야지! 잘 있었니? 우리 이가 좀 나오라고 그래. 왜? 응. 어? 아니야 아니야. 네가 가서 나오라고 그래. 왜? 응. 여기야. 오래간만이다. 아니 어쩐 일이오? 돈 해가지고 왔어? 미안하다. 저 원체 재수가 없어서 그래서 널 데리러 온 거야. 에이, 할 말이란 겨우 그거야. 야, 할 수 없지, 당연히. 난 아무데도 안 갈 테니 그런 줄 알았어요. 뭐? 안 가? 아니, 그래? 응? 반년 만에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겨우 그거야? 에휴, 또 어디를 끌고 가서 무슨 고생을 시키려고. 나 이게... 에휴, 차라리 내가 빚값으로 술집에 몸이라도 파는 게 낫지. 아니... 그럼 너 나하고 헤어지잔 말이냐? 헤어질 수밖에 도리가 없잖아요.
야, 인년 말 한번 잘하는구나. 너 도대체 어느 놈하고 배가 맞아가지고 큰 소리냐, 큰 소리가? 응? 아니, 어디다 대고 손질이야, 손질이. 나 근데 인년이 반년 만에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겨우 그거야? 아니, 너 말도 안 돼. 혼자 떨어지라야 겨우 기어드는 주제. 아니, 뭐가 어쩌고 어쩌? 나도 보기 싫어. 자, 근데 전현이 저거. 어, 참. 그 만수놈이 돌아왔다면서? 어? 그런데 뭐가 좋아서 오는 거? 아, 당분간 또 이놈의 방앗간 시절 져야 할 거 아니야. 속 편한 소리 하고 있네. 에이그. 같이 떠나려고 왔대요. 뭐? 평안도 땅에 자리를 잡아놓고. 그래서 같이 갈 때야? 어? 내가 떠나버렸으면 속 시원하겠어. 아니야. 그래, 언제 떠나면? 내가 할게 뭘까. 그럼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겠고. 에이그치, 맨날 떠난다 떠난다 말은 잘하지. 아니야, 아니야, 이봐. 난 내일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만들지. 정말? 내가 이렇게 밤낮 소가만 봤나? 이리 와. 예쁘지? 응? 그래 그래, 아씨같이 예쁘게 생겼어. 응? 응? 그래, 정말 선방님같이 심술궂게 생겼구나. 그래. 그래 그래, 정말 내 말이 맞았어. 너도 이제 서방님 미워졌구나. 아니 얘가? 어머, 아니 얘가 근데 이래? 어머, 아니 그걸 어떡하니? 어머, 거봐 그렇게 까불다 다쳤지? 이 피 좀 봐. 아이, 어머, 아니 왜 그러지? 까불다 손을 뼈었대요. 뭔 저런? 어디 이리 좀 내봐요. 응? 이 병신아, 아씨가 처음 해주신대. 이 빨리 가서 된장 좀 찍어오너라. 네. 피가 못 나게 처음에 놔야지. 그냥 두면 못 써요. 자, 어서. 자. 이리 오너라. 아파도 참아야 해요? 다 날 때까지 물에 손 넣으면 안 돼요. 자기요, 손짓을 하면 아무렇게도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그래? 애게 내가 제 욕을 한 줄 아나 보지? 다 날 때까지. 아이, 그래도 좋겠다 이게. 어찌고, 어찌고. 아니, 눈깔은 못하다 달고 다니니? 어? 에이구, 한 손은 두었다가 제사에 쓰려나? 아씨가 다 날 때까지 물에다 손을 넣지 말랬다고 저러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아주 호강하는구나, 호강해. 아이고, 저것도 사내라고 한쪽 마음을 주나. 아이, 아주머니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미년이 알긴 아니. 까만, 어, 여기 있군. 에이구. 아니, 뭐라고? 왜? 내 건 내가 가져갔는데 웬 참견이야? 여보, 이건 비키지 못해, 이거. 어디다 쓰려고 그러세요? 아무데 쓰군. 말릴 생각은 없어요. 뭐? 하지만 소용 되시거든 어머님 승낙을 맞고 가져가세요. 이건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너 별소리 다 들어보겠네. 아이, 이거. 아무리 명색부님 부복이로서니 어? 한번 주신 것을 본인 승낙도 없이 집어내가는 법이 어딨어요. 정말 너무합니다. 아니, 지금 누구한테 함부로 대드는 거야, 이거? 너 이거 놓지 못해, 이거, 어? 어, 이건 못 나, 이거, 어? 이걸? 저도 피가 통하는 인간이에요.
지랭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아이 전차. 어쩌면 사람 관세를 이렇게 하십니까? 말 닥치지 못해 이거 죽고 싶어 이거. 차라리 죽여주세요. 뭐? 살려놓고 피를 말리지 마시고. 야 살고 싶지 않거든 당장 네 집에서 돼져버려. 죽으란 말이야 이 년아. 병신. 왜? 3년이 잘 왔다. 들어와. 자, 술 한 잔 들어. 왜, 왜? 뭐 왜 그래, 이런? 어디야? 응? 어디야? 저 물방울 갔지?
언제 떠날까? 응? 내 걱정은 마. 언제 응? 내가 헛소리하는 거 봤어? 그래 그래. 내일이라도 논평만 떠나면 떠나요. 응? 아이고. 어이. 아니 만수 아니. 응? 뭐가 저거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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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아이 아이 만수. 넌 자리부터 깔아라. 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어? 아이고 아니 이거 어쩌다 이런. 아이고 아이고 얘가 아이고 이거 정신도 잃은 놈이네. 아이고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다쳤을까? 어? 아이고 이거 무슨 일이야? 아이고 어, 들어가 눕히게. 아이고. 아이고. 어. 물 좀 떠오나 물 좀. 네. 어서 빨리 물 좀. 네. 삼영아, 의사를 좀 빨리 불러오너라. 왜? 아휴, 참, 이렇게 꼭 찌르는 양주불 좀 데리고 와. 왜? 어. 에? 에? 어. 누구냐? 어머, 아니. 아니, 너 알아, 이 또피들이가 죽었단 말이냐? 너가 이제 글쎄 인서가 난 인서가 아니야. 어, 인서가 그 또란 말이야. 놔. 아니 나 인서기 나. 놔. 이거. 아유 병신이 지랄러나 이거 뭔 일이야 이게. 아유 인서가 이 배창녀소. 배창녀소 다녀. 인서가 놀아. 아이고 아이고. 인서가 놔라 놔. 글쎄 언니 병신이 지랄러나 언니나. 아이고. 양주 없어. 어서 오세요. 아유, 어서 좀 들어가 봐요. 그 이번엔 진짜 가보구려. 잘못 들어가라. 언니 삼룡아, 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맞았니? 응? 어? 이리 말고 이쪽으로 와. 이리로 와, 글쎄. 자세히 얘기 좀 해봐. 어떻게 된 거야? 어? 아무데도 나가서 떠들지 마라, 응? 이리 와. 만수의 말에 너도 그날 밤 이 두 사람이 같이 잤다는 것을 봤다고 말했는데 사실인가? 삼룡이 보는 대로만 말해줘. 내가 진역 가고 안 가는 건 내 말 한마디에 달렸단 말이야. 가만 있어. 이봐, 그 말 좀 드려. 어? 아이고, 아이고, 이 땀 좀 봐라. 아이고, 그래. 서, 서. 에, 어느 쪽이냐? 에, 바른 대로 말이 나란 말이다.
야, 바른 대로만 말해줘. 야, 가서. 틀림없나? 이제 성경아, 그거 보. 성경아. 그거 이제 거짓말 합니까? 네. 그럼 이제 실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시오. 나리, 나리. 정말 전 잘못했지 않았습니까? 가자, 가. 용서시켜. 가, 나리. 가. 전 정말 죄송합니다. 나리, 나리. 야, 섬룡아. 어? 섬룡아. 자식, 야. 자식이야, 너 엄마 말 한마디 최고야. 어? 야, 저분이 저희가 술 한잔 먹자. 어? 가자, 가. 와, 와, 와. 어서 들어라. 그래. 자, 먹어. 아, 먹어. 삼룡이도 장가 보내야죠. 오, 야, 야, 너 오늘 저 섹시 잠 한번 잘래? 응? 응? 어, 그럼 나 가 섹시 데리고 올게. 응? 응? 어. 저, 삼룡아, 너 장가 가고 싶지? 응? 우리 말만 잘 들으면 너 장가 들여줄게. 범실 때. 어, 아, 예. 어서 오너라. 거짓 잘해. 예, 어서 한 잔 따라줘라. 자, 삼룡아, 한 잔 더 먹고 기운을 냈어. 응? 자, 어서 들어라. 아니, 예, 삼룡아, 너 어디 간? 응? 아, 예, 일어나. 알아요. 삼녀이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말 안 해도 난 알아요. 삼녀이는 언제나 눈으로 말하고 있는 거래. 삼녀이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가도 잘 알고 있어요. 왜 미련해요? 선량하고 슬기롭고 누구보다도 나한테는 고마운 사람인걸. 고맙습니다. 아씨, 다 같은 놈을.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놈을. 난 어머니 정도 모르고 자라는 놈입니다. 어려서 남사당 배를 따라다닌 일만이 어렴풋이 생각날 뿐입니다. 아이, 저런 병신 새끼가 있어, 저거. 그래, 저거? 아이고, 야, 삼룡아! 아이고, 이런... 얼른 가서 끌고 오든지! 아, 가겠다, 뭐, 내버려 두고 오든지, 그래! 이끼! 가야지! 가야지!
동네어구에 지쳐서 쓰러진 저를 오생환 어른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랬었군요. 고마우신 어른입니다. 그래서 전 몸을 아끼지 않고 저는 그저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생각나던 어머니를 생각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전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씨를 보는 것이 그저 기쁘고 좋았습니다. 자, 어서 여기 누워요. 그리고 모든 소름을 잊어버려요. 영희하고 여기 오고 싶었어. 여긴 나만이 아는 선경이야. 어쩌면 삼녀이도 전부터 여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여긴 마음씨가 고운 사람만이 아는 동산이니까. 아씨, 난 이대로 죽고 싶습니다. 아씨, 난 이대로 돌이 되고 싶습니다. 얘 삼룡아, 낮잠이 무슨 낮잠이야? 아, 일어나 밥 먹어. 밥 먹어. 응? 병신 치료하고 있다. 밥 먹어. 아니, 얘가 왜 이래? 밥 먹으란 말이야.
그것 좀 보세요. 벙어리가 통밥을 안 먹어요. 응? 어디 몸이 아픈가? 아니에요. 벙어리는 몸이 아프면 밥을 더 많이 먹는 거려. 삼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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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져. 삼령이 주려고 일부러 만든 거야. 삼령이가 나한테 고맙게 해주고 또 우리 서방님을 위해 주니까 자 받아 어서 아무튼 그 집 새댁이 불쌍하게 해. 아유, 저것도 사내라고 한쪽 마음을 줄 적이야. 여보 허전해서 그랬겠소. 그래. 아, 못난 남편보다야 힘센 벙어리 녀석이 믿음직하겠지. 안 그러야. 야, 이 삼령 새끼 있다. 어, 이리. 어, 정말 주머니. 야, 이 새끼야. 어? 이 새끼가 이거. 야, 임마, 너 이게 해주는? 어? 해줬어? 어, 이게 뺏으려. 이 새끼 놔라, 임마. 너 좀 나와라. 나와, 일로. 나와. 이 새끼야. 응? 일로 좀 와라. 야, 이들아! 이리 나와! 이리 나오란 말이야, 이들아! 아, 왜 또 이리 소란하냐? 이 새끼를 내가... 왜 그러니? 어? 아, 이게 방식아! 아, 왜 그래? 야, 이들아! 어? 너 뭐 때문에 이 새끼한테 이 주머니 만들어줬니? 어? 바로대로 말해라! 나 참... 너 이 새끼도 붙어먹었지? 어? 아이고, 뭐니? 아니... 말해봐. 그걸 말이라고 왔어요. 이딴 호양년 같으라고 쌍년아. 어? 너 뭐 때문에 내 주머니보다 좋게 만들어줘? 어? 내가 이 새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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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는 왜 안 뚝을 쳐? 이제 이 년놈들을 이제 드러내놓고 한 필요구나 이거. 어? 이 새끼들이 죽어봐라. 어? 죽어봐. 아이고, 이 쌍놈의 새끼야. 병신 새끼야. 응공도 모르고 너 같은 놈은 내가. 죽여고 말해야지. 죽어라 이 새끼야. 죽어. 어? 내년도 죽어 이제라. 죽어. 같은
어디? 이리 와. 좀 따라와 이제라. 샤넬이 이걸 너한테 왜 해주니? 반들 말해. 마, 반들 말해. 너 우리 섹시나 붙어먹었지 이 새끼야. 어? 마, 응? 말 안 할 때 임마. 어? 아니야? 이 새끼 이걸 긁어먹이는 마 왜 긁어먹어 이걸? 어? 자식아, 이 새끼. 이 자식아, 일어나. 응? 이 새끼야. 마, 그래도 아니야 이거? 어? 아니야? 어? 야, 이 새끼 고음인데 이거? 가만 있어. 이놈의 자식을 내가? 마, 이마. 이 새끼야. 마, 일어나. 엄살 부리지 말고, 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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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 이 새끼야, 죽었나, 이거? 되졌나? 가만. 내가 시집 온 후론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으니 새 사람 들어오고 3년 가기 어렵단 말이 맞았구나. 용서하세요. 아무래도 너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겠다. 어머니, 어머니마저 절 버리시렵니까? 마음으로 진 죄는 죄가 아닌 줄 아느냐? 나도 이젠 지긋지긋하다. 내가 가고 나면 집안이 좀 조용해지겠지. 삼룡아, 삼룡아. 이거 먹어. 아유, 병신아. 너 때문에 아씨가 쫓겨나게 됐단 말이야. 쫓겨나게 됐어. 이거 먹어, 응? 안 먹으면 아씨처럼 쓰러져요. 아씨는 서름에 지쳐서 쓰러졌단 말이야. 쓰러졌어. 아니, 어딜 가는 거야? 거기 가면 또 마주 죽어. 삼령이. 도망가봐! 도망가봐, 임마!
너같이 우리 부동한 놈을 내가 그냥 둘 것 같아, 인마. 여걸. 이 새끼, 죽어라, 인마. 예상 누가 예삼룡아 예삼룡아 잘못했다 참아 날 봐서 참아라 잘 참았다 이걸 나알봐 너 같은 놈 내면 둘 수가 없어 나란 말에 당겨 임마 나알봐 나가서 너 갈 대로 가거라 여기서 마저 죽지 말고 삼룡아 뭘 봐 이 집에 있다간 내 목숨마저 부지 못하겠다 내가 자식을 잘못 둔 죄로 너한테 할 말이 없구나 그새 아버지 잠 잡고 계세요 좀 어디든지 가서 자리를 잡아놓고 기별하면 내 꼭 너를 보러 가. 이 새끼, 나 세영지 나와 이봐. 아 나와. 내가 이봐. 나와 이봐. 내가 여전히 주머니도 그만 보니까 이 새끼가. 아가, 사람이 죽기가 살기보다 더 어려운 거니라 한번 세상에 태어난 이상 사는 날까지 살고 봐야지 온 세상 사람이 다 뭐라고 하든 나만은 너를 믿고 있으니 아예 딴 생각 마라 광식이 놈도 좀 더 나이가 들면 철들 날이 있겠지 그때까지 우리 다 같이 참고 견뎌보자 아버님 아씨, 입에 안 받더라도 좀 잡세요. 먹을게, 가나나. 네? 꼭 잡셔야 해요. 네? 꼭이요? 피 좀 봐. 아, 누구니?
갈아입어. 응? 어서 옷 갈아입어. 남들 어디 두고 보자.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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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놀라와야 빨리 놀라고. 고소원 대기 불량가? 대기 불량가? 아, 나도 죽을 수 가봐. 아, 남들도 가지고 가봐요. 아, 그 불량 가지고 오셔. 삼령이